19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종국은 멸망 아닙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멸망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청산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멸망이죠.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자기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결과는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이 세상의 배 탐욕이 신이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지만은 다 자기 욕심을 먼저 세웁니다. 안 그렇다고 해도 욕심이 신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사람은 자기의 탐욕이 신이 되고 탐욕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다 욕심 가지고 사니까 욕심이 신이요 우상이지만 믿는 사람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냐 내 욕심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욕심을 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 사탄이 그것으로 시험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것이 제일 위선이 아니냐. 그 욕심이 제일 위선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보라도 밥부터 먼저 먹어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구박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을 택해라.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 다음 구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너 욕심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유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섬겨라. 순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는데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다. 구복 채우고만 사는 것이 아닌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먼저 세웠습니다. 참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마귀는 높은 표중탑에 올라서 예수님보다도 네가 하나님 아들의 권능으로 뛰어내려서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느냐. 명예를 먼저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겨라.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절간에 가서도 절하고 공양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집사라고 또 교회 나가거라. 그거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 나중에 마귀가 노골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너 내게 절하면 세상 부귀 영화 공명 다 주겠다. 사탄과 짝을 맺어서 사탄이 시킨 대로 살면은 부귀 영화 공명 다 주겠다.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제일이지. 사람들이 그러지 마귀야.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이 제일이지 뭐 하나님이 뭐며 예수님이 뭐며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예수님은 이겼는데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비참하게 집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탐욕을 먼저 세웁니다. 육신의 정욕 먼저 세우고 안목의 정욕 먼저 세우고 이 세상 자랑 먼저 세우고 이것 다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섬긴다. 순서를 바꿉니다. 오늘날 그런 수많은 교인들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먼저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따른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탐욕이 주님보다 앞섭니다. 너무나 크고 적은 일에 우리 욕심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한다.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 욕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할 때 주님 먼저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항상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내 배가 신이 되고 내 배가 우상이 되고 내 탐욕이 신이 되고 내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탐욕을 먼저 신으로 섬기고 탐욕에 절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여 주여 하는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신은 배요,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고 세상에 영광을 취해서 나가니 한없는 주님께 수치니, 한없는 주님께 수치요. 그리고 땅의 일 생각한다. 하늘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산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고 땅을 내려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 먼저 쳐다보고 땅부터 내려 그 다음 땅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결정할 때 땅부터 먼저 내려다보고 그 다음 하늘 쳐다봐서는 안 돼요. 하늘 먼저 쳐다보고 하나님 음성 먼저 듣고 그 다음 땅의 일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정체를 먼저 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있고 마시고 잘 못 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라. 예수님이 안 잡수셨습니까? 예수님 잡수셨어요. 마시기도 하고 잡수시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는 것과 둘 중에 먼저 먹는 것을 택하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순서를 주님께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부귀 영화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사는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짧은 300년의 역사 가운데 구라파에서 온 그들의 청교도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태수양을 건너올 때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라파에서도 밥 먹고 입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주님 먼저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부귀영화 공명도 주님 믿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아야지 예수님 앞 뒤세워 놓고 부귀영화 공명을 먼저 찾으면 망합니다. 똑같은 구라파 사람이 남미로 갔는데 남미로 갈 때는 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북미로 간 사람은 청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러 갔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으러 갔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간 사람은 북미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찾고 세상 부귀영화 공명도 다 찾았지만 황금을 찾으러 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남미에 건너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후진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시민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시민권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벌써 어린애일 때부터 한국 시민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 동포들 보십시오. 한국인이면서도 분명히 그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남부여대하고 간도로 건너가고 혼 사할린 소련으로 건너갔는데 그 부모들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 부모들은 돌아가고 후손으로서 중국에 태어나고 소련에 태어나서 중국 시민이 되고 소련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한국 이름 가지고 말도 한국말 쓰고 조상을 따라 습관도 한국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 한국에 노동하러 온 사람들은 얼마나 서름을 겪습니까? 중국이나 소련 동포들이 분명히 얼굴도 말도 생활도 다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불법 노동자가 되어서 법무부에 의해서 쫓겨 추방되게 되니까 땅을 치고 울고 금식을 하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참 마음에 안 됐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에 있을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권 문제입니다.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뭐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지. 귀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국 시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자란 사람들 한국 시민권 얻지 못해서 절절매는 거 보십시오. 1등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라 그래서 어린애 가진 사람이 미국 가서 어린애 낳으려고 어린애 가진 걸 감추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애 낳아가지고 애에게 미국 시민권 주려고 하는 한국 여성들이 많지 않아요? 시민권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민권도 이렇게 했거든. 하물며 하늘나라 시민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시면 시민권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시면 시민권을 얻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은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천당 가는 길, 하나는 지옥 가는 길. 그 갈림길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민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천국으로 가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아 여보세요 이리 시민권 보여줘. 나 없어요. 당신 저리 가요. 시민권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계를 상속으로 받을 자격증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정말 여러분 다행한 사람이지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쭉 앉아가지고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민권 가진 사람인 줄 모르고 있지만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느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언제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편에 있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만 없더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 지옥까지. 세상 사람도 느끼는데 갈 길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곳이 있습니다. 참 사는 것이 기가 막히는 게,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내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모시고 있는 장로님들은 1년에 연 30명이 천당을 가요. 내게 장로님 천당 간 장로님들이 올라오는데 놀랍게도 다 내 후배야. 나보다 나이가 어려. 난 볼 때마다 가지 털렁 내려앉아요. 왜? 나는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한평생 세상은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23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23살에 전도사 되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나이트클럽가 뭔지도 모르고 술을 어떻게 먹는지 담배 피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 안에서만 곱게 살아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세상 모르고 하나님 나라 사업만 하고서 살아왔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세상에 다 속에 살고 세상에 물들여 있다가 하늘나라에 들어왔죠. 그러나 이러다 저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 없지 않아요. 다 떠나가거든. 나는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내 그런 생각이 나요. 며칠 후 내가 이 자리에 들어눕고 다시 못 일어날 날이 올 것이다. 괜찮아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망해서 걱정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욕인지. 시은근 목사가 나고 가라듭니다. 조 목사,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라. 박정희 대통령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유신을 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서 너도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담대하게 은퇴하라.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너희 은퇴하던 네가 왜 잔소리가 많아? 저는 은퇴해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과욕인지 노망이 걸렸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는 시집 와서 목회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에서 41회 동안 47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 혹시나 잘도 못 돌보면 어떻게 할까? 이 노망기가 걸렸지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많이 하고 전도를 해도 많이 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지 그냥 육신이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우리 장로님들 다 나보다 젊은 분들이 1년에 30명씩 천당 가는데 뭐 나라고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나중에 천당에 왔을 때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 목에 탁 걸고 천당에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광채를 내면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눈물 흐르며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기를
오시렵니까? 주님 곧 오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첫째 지진과 기근이 나고 온역과 전쟁과 전쟁 소문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제는 이 땅에 더 살 날이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며,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이 생겼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이 다 낡은 옷같이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하늘, 새 땅을 주님 만드실 것입니다. 이 낡은 하늘은 다 하나님이 나중에 벗어버려요. 낡은 하늘, 낡은 땅은 다 주님께서 벗어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이런 위대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변화받아요. 눈 깜박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중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한 몸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변화돼요. 뱀은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뱀이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변화되어도 세상 사람이요. 뱀은 허물을 벗어도 또 뱀이고 허물을 벗어도 또 뱀. 그러나 배추밭 애벌레는 변화되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비가 돼요. 우리는 변화를 받되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요. 내가 텔레비 보니까 메이크업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메이크업 하지 않은 여성하고 똑같은 여성을 옆에 또 사진 내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분칠을 하고 연필로 가지고 까만 점 다 탁탁 찍어서 없애고 완전히 메이크업 하지 새 사람이 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서 아 나도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얼굴이 주름살이 지고 버섯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거 메이크업 필요하구나. 내가 그걸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시시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33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모습인데 우리 형상의 결점은 다 주님께서 제해버리고 장점만 살려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섬기면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고 배를 신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